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요즘 기온 변덕이 무척이나 심하죠. 금요일인 31일엔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전일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나무 아래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질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낮보다 기온이 훨씬 낮아 일교차가 매우 극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봄 외투를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수치가 높은 만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사이로 서울 7도, 충북 1도, 제주 12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강원 24도, 전북과 대구 25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선선하겠습니다. 햇볕이 좋아서 한낮에 겉옷 없이도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옷차림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메마른 대기 속 바람이 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 6도, 양천 7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24도, 김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행시 입산 통제구역을 잘 확인해 주시고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